the Avenger is to be talking about the Avenger. I can tell you we're not going to work on that very soon. 광고가 이고 있고, 마이트로 광고가 이고 있고, 이런 것들을 현재 출시를 하고 있고 계속해서 시장에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러분들께서 이 Avenger 빨리 보여드릴 일을 학습 고려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동차 전문 기자 채널 덕하입니다. 오늘 볼 차는 바로 올뉴 그랜드 체로키 4XE 모델입니다. 요새 그랜저, 그랜드 이런 그랜이라는 단어가 많이 좀 사용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프에서 두 번째로 내놓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입니다. 4XE라는 E라는 마크가 들어가 있죠. 하이브리드가 HEV가 있고 PHEV가 있거든요. 이 차이점은 뭐냐면 외부에서 전기를 충전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차이입니다. 근데 이 차는 바로 외부에서 충전할 수 있는 플러그를 꽂을 수 있다고 해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른쪽으로 보시면은 플러그를 꽂을 수 있다고 해서 플러그 인 이렇게 기존 HEV와의 차이점을 구분을 하고 있어요. 저렇게 꽂을 수가 있습니다.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좀 높아요. 서밋 리저브가 1억 2,120만원이고요. 부가세 포함 가격입니다. 리미티드 가격이 1억 320만원. 모터나 배터리가 아예 없는 리미티드가 8,550만원이고 오버랜드가 9,350만원이라는 점을 감안을 하면은 고가의 차량인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정도 값어치를 과연 할까? 이런 것에 대해서 스텔란티스 코리아 쪽에서 좀 기대하고 있다. 그만큼 로열 소유층이 많이 있다라는 건데 차량 전체를 중요하는 상품성 중에 하나이기도 하기 때문에 오늘 그 정도 값어치를 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우선은 그 전체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실루엣 이렇게 보시게 되면 상당히 강인하고 와일드한 이런 느낌을 잘 살려낸 그런 모델인 것 같습니다. 272마력을 뽑아낼 수 있는 그리고 40.8 토크를 제공을 합니다. 충전 시에는 순수 전기로만 33km를 달릴 수가 있어요. 330km가 아니고 33km입니다. 그만큼 배터리 용량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는 형태가 아니라는 거죠. 그 정도 시스템으로 들어가고 주행 모드는 하이브리드로 갈 수도 있고 또 전기로도 갈 수 있고 e-save로 갈 수도 있는 세 가지 e-select 모드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퇴근이나 오프로드 장거리 운전 등에서 선택해서 가장 적합한 주행 모드로 운전하시면 되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네, 이렇게 후측면이나 이렇게 보시게 되면 리어 램프 위에 상단에 크롬의 어떤 라인이라든지 신경을 많이 써서 만든 그런 차입니다. 그리고 안쪽에 보시면은 우드 소재를 상당히 잘 썼어요. 예, 마치 스웨덴의 볼보처럼 이렇게 우드가 진짜 리얼 우드의 이런 형태인 것처럼 가공을 해서 이렇게 집어넣었는데 도어 캐치 부분도 저렇게 아주 그 크롬이랑 형태랑 잘 어울리는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 색상 같은 경우에는 화이트와 브라운 컬러가 잘 어울리는 고급스러운 럭셔리 플래그십 SUV의 전형적인 특징을 잘 갖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파워트레인에 대한 부분들 중에서 먼저 말씀드렸고요. 왜냐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이기 때문에 뭐 디자인이야 그 직접 가서 보실 수 있지만 이런 어떤 수치적인 부분들을 듣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서 먼저 좀 말씀드렸습니다. 인테리어 부분도 상당히 고급스럽게 마련이 되어 있고 외부에 대한 디자인 같은 경우도 이런 세심한 부분도 신경 많이 썼네요. 그 2열 그랜드 체로키는요, 3열 그랜드 체로키 L보다 전폭이 5mm 넓고요, 전고가 또 5mm 낮은 이런 포지션을 갖추고 있습니다. 전체 길이는 5m 살짝 안 되는 4,900mm인데요, 이 3열 그랜드 체로키 L 앞에 미리 출시가 됐죠, 우리나라에. 그 차와 비교를 하면 320mm가 짧습니다. 차체가 완전히 사이즈가 기존의 L 모델하고 완전히 다르다 이렇게 볼 수는 없고 지금 2열 이 바디 자체도 상당히 롱 바디에 가까울 정도로 길다라는 느낌을 현장에서 제가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헤드램프에 대한 디자인도 보시고 네. 그릴에 대한 부분도 볼드하면서도 되게 댄디한 스타일 어떤 그런 느낌까지 들 정도로 아주 잘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프의 엠블럼이 상당히 볼드하게 정중앙부를 좀 잡고 있고요. 그리고 차량 전 측면부 같은 경우에는 서스펜션의 현과장치를 상당히 높이 올릴 수 있는 시스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옆에만 보더라도 예, 휠하우스가 아주 뻥 뚫려서 보일 수 있을 정도로 저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 차는 그래서 오프로드하고 온로드 두 가지 부분에서 어느 쪽에 가깝냐면 솔직히 온로드에 가까운 차입니다. 랭글러 4X 이 차량이 오프로드에 적합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였다면 지금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온로드에 약간 더 6:4 정도의 비율로 한다면 60% 이상을 온로드에 적합한 하이브리드 형태로 만든 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고급 인테리어 소재가 이런 도어 트림
부터 이렇게 시작이 돼서 안쪽까지 들어가서 크롬하고 우드의 소재 그리고 브라운의 컬러의 가죽, 아주 고급 가죽입니다. 이렇게 아주 잘 어울리는 부분들을 갖추고 있고요. 지프 브랜드 최초로 기본 커넥티드 서비스 시스템이죠. 지프의 커넥트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서 실시간 차량 위치 확인이라든지 각종 원격 제어 시스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또 오버랜드와 서밋 리저브 트림의 경우에는 하이파이 오디오이죠. 네, 매킨토시사의 올의 시스템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스펜션은 저렇게 네 그리고 정중앙부에 네, 하이그로시의 형태인데 지문이 좀 많이 남는 하이그로시였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약간 아쉬운 점이 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많이 잘 닦으면 되지만 차량의 특성이나 이런 부분이 되면 와이드하기에 화면이 되게 큼지막하기 때문에 네 저런 거 좀 아쉽더라고요. 그리고 위에 상단 부분에는 네, 저렇게 틸트와 오픈 네 전부 다 할 수 있는 형태로 버튼이 아주 큼지막한 네 썬루프 를 열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이 되어 있습니다. 중간부에 프레임이 하나 더 있어서 가림막을 끝까지 올리려면 저런 식으로 완전 개방이 예, 저렇게 처리가 됩니다. 개방을 했을 때는 2열 헤드룸 바로 위에까지 볼 수 있을 정도로 아주 길게 썬루프가 열리는 그런 구조였어요. 네, 그리고 전체적으로 디자인 컨셉이나 그런 걸 보게 되면 이 버튼에 대한 부분들이라든지 어떤 뭐 인디케이터 이런 거 같은 경우도 상당히 큼지막하게 마련이 되어 있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저 스티어링 휠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우드의 소재와 가죽의 소재, 지프 엠블럼이 상당히 잘 어울리면서 볼드한 느낌을 잘 그 내세우는 그런 스타일링을 아주 잘 갖췄다. 지프는 저런 식으로 스티치 문양이라든지 이런 거를 그랜드 체로키에 들어갈 경우에 상당히 잘 어울립니다. 그리고 크러스트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옆에도 또 우드 소재, 저렇게 잘 마련이 되어 있어요. 첨단 에이더스 시스템이 좀 많이 들어가 있어서 110개 이상의 주행 안전 편의 사양들이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 이 110개라는 게 말이 110개지 그렇지 않습니다. 예, 모듈이 110개라는 점이지 여러 가지 기능들을 이렇게 섞어 놓은 거를 주역에 보면 한 5가지 6가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어드티드 크루즈 컨트롤, 보행자 감지 긴급 브레이크 시스템, 사각지대 후방 교행 모니터링, 뭐 풀스피드 전방 축돌 경고 시스템, 액티브 레인 매니지먼트 시스템, 이거는 이제 차선 유지 보조식 기능이죠. 네, 이런 게 들어가 있다라는 점을 네, 이야기하는 거고요. 네, 그렇게 현관장치 서스펜션을 저렇게 높낮이를 전동화해서 올리고 내리는 부분들을 운전석에서 아주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험도를 달릴 때 아주 중요한 기능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4X4 시스템 네, 트림에 따라 이제 쿼드라 트랙 2 또는 쿼드라 트랙 1을 둘 수가 있는데요. 주행 조건에 따라서 예, 셀렉터레인 지형 설정 시스템을 이용해 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거 조절이 가능하고 뒷좌석 같은 경우에는 엉뜨기 기능하고 이렇게 시원한 예, 통풍 장치까지 다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프의 쿼드락 리프트 에어 서스펜션 같은 경우도 예,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테일게이트를 열었을 때 저 정도의 공간이 많이 나오는데요. 테일게이트 열었을 때 그 느낌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네, 아주 큼지막하게 열리는 그런 구조였고요. 네, 저런 식으로 아래에 네, 비상용 타이어 이렇게 마련이 기본적으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저것만 빼더라도 공차 중량이 많이 빠질 텐데,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가로 사이즈는 네, 한 5배면 좀 넘었어요. 네, 그리고 제가 저렇게 앉아봤는데요. 테일게이트를 열었을 때 네, 아주 높은 헤드룸의 공간을 갖출 수가 있었고요. 근데 도어 두께가 그렇게 이제 많이 두껍진 않았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위에 상단 대시보드 부분을 한번 쭉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우드의 소재, 그 다음에 매킨토시사의 프리미어 사운드 시스템, 그리고 클러스터의 전체적인 풀 HD 시스템, 그리고 우드에 대한 소재, 하이그로시, 가죽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아주 잘 세팅한 차가 바로 이번에 나온
그랜드 체로키 4XE 모델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바로 올류 그랜드 체로키 4XE 전면부 부분이 되겠고요. 그 바로 옆에 있는 차량도 네, 올류 그랜드 체로키인데 이 차량은 내연기관 차량입니다. 4XE 차량이 아니고요. 네, 그래서 이 차량과 그 외관상으로 봤을 때는 차이가 오른쪽에 플러그를 꽂을 수 있는 충전이 있느냐 없느냐 이 차 외에는 다 똑같습니다. 네, 오늘 이런 시간에 질의한 응답 시간도 가졌었고요. 그리고 요번에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배우 김성령 씨가 앰버서더 모델로 활동할 예정입니다. 네, 다음은 엔진룸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성경 씨가 저렇게 현장에 좀 와서 네, 포즈를 좀 취하고 계셨고, 네, 이렇게 엔진룸 보시면은 네, 2.0L급 터보 엔진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엔진이고요. 하이브리드 전용 냉각수가 별도로 하나 더 들어가 있죠. 네, 저게 바로 2.0L 터보 엔진이고요. 네, 가솔린입니다. 여기서 이제 주의하게 보셔야 될 게 바로 케이블 끝단 라인의 처리가 전부 다 노출되어 있지 않다라는 점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기존에 이 지프가 험더를 달리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케이블에 대한 고민을 해결시켜 놓은 그런 차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올류 그랜드 체로키 전체적인 디자인 험부와 그다음에 엔진룸까지 보셨습니다. 네, 야외에 전시되어 있는 4XE 차량을 다시 한번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캠핑 트레일러를 견인할 수 있는 4XE 차량. 네, 이렇게 좀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네, 그랜드 체로키 4XE 차량은 약간 가격 고가로 측정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열 팬덤 수용층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네, 지프의 팬덤층에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부분.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